지난해 7월 전 세계 언론이 프랑스 의회를 주목하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부르카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335 contre 1. L'Assemblée a adopté. Madame le ministre, mes chers collègues, 이슬람 국가에서는 즉각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Pour tous ceux qui en font le choix, je pense qu'ils font le choix, mais par manque de culture. 프랑스 부르카 금지 법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무슬림 사회와 여성들의 거센 반발 속에 시행되고 있다. 그들은 왜 부르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일까? 자유와 평등의 도시 파리. 파리 시외가 구투도를 거리는 알제리 대표팀의 축구 시합이 있는 날이면 늘상 이렇듯 북적인다. 알제리 이민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본국의 국기를 흔들며 열렬한 응원을 보내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에 살지만 그들의 조국을 응원하는 것이다. 이들의 요란한 거리 응원전에 제동을 거는 파리 시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또 다른 거리. 여기는 튀니지 모로코 등지에서 온 무슬림들이 주로 모여 산다. 무슬림들이 먹는 고기, 무슬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 그리고 그들이 즐겨 입는 옷. 시장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가 파리인지 잠시 잊어버리기도 한다. 이민자들은 비록 파리에 와서 살지만 그들이 지닌 전통과 생활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더욱이 무슬림들은 강한 그들만의 관습을 갖고 있다. 오후 3시. 무슬림들의 기도 시간이다. 길거리라도 상관없다. 누가 지켜보는지도 괘념치 않는다. 종교적 신념에서 시작된 이슬람 문화. 이슬람 전통을 무슬림들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 유럽 지역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독일에 2,600개, 프랑스에서도 2,100개의 사원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무슬림의 수는 얼마나 될까? 프랑스에 무려 600만 명, 유럽 지역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도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베일, 부르카 사용 금지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부르카 금지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 상정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프랑스 최고 헌법재판소 콩세이 데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으나 프랑스 의회는 표결에 들어갔다. Quelle grave erreur de dire ou de vouloir faire croire que ce texte traduit une islamophobie ou une intolérance de la société française. Cette loi ne stigmatise en aucun cas l'islam. Elle condamne la burqa, qui n'est pas un vêtement religieux, mais bel et bien un symbole d'oppression. Vous auriez dû écouter plus l'avis du Conseil d'État, qui n'est certes qu'un avis, mais qui en même temps révèle la fragilité juridique de ce dispositif, tant du point de vue constitutionnel, que du point de vue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Et absolu 169 pour 335 contre 1. L'Assemblée a adopté. 프랑스 하원은 이 법안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반대표는 단 한 표에 불과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면 벌금 150유로, 우리 돈으로 23만 원가량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르카 착용을 강요하면 벌금이 무려 1,500유로, 우리 돈 2,300만 원이다. 프랑스 무슬림 사회는 이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프랑스 투르의 한 이슬람교회에서 우리는 이 지역 무슬림 지도자를 만났다. 그 역시 이민자나 종교 생활과 생활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적 전통과 관습이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간단치가 않다. 더욱이 이민자는 제 목소리를 내는데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자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문화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Ensuite, c'est vrai qu'il y a le travail. Il y a des femmes aujourd'hui, des musulmanes qui ont été, qui sont diplômées, veulent travailler. C'est vrai que ça leur pose problème, justement. Une musulmane médecin ne peut pas avoir le voile et pas aller travailler à l'hôpital ou à faire de la politique tout en étant voilée. Donc, il faut qu'elle s'adapte. Il faut qu'elle s'adapte à cette société. 프랑스 정치권이 부르카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성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하고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 화합과 결속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베일을 쓴 여성에게는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 베일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생활하는 무슬림 여성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옴바르키 하벳, 올해 21살, 그녀는 이민 2세대다. 부모님들이 1960년대 말 튀니지에서 이민와 그녀를 낳았다. 프랑스에서 나고 여기서 자랐지만 그녀는 부르카를 입고 있다. 하벳은 부르카를 고수하는 일이 매우 힘든 결단이라고 말한다. 베일을 쓰고 거리에 나섰을 때 그녀는 매번 낯설고 두려운 시선을 느껴야만 했다. 그것은 하벳과 만나는 동안 취재진도 느낄 수 있었다. 무슬림 여성의 베일은 군복이나 사제복, 교복과는 확연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과연 음식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대화는 나눌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렇게 시작된 궁금증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궁금증과 잠시의 낯설음이 차별과 편견,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하벳은 부르카를 입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부르카는 무슨